제가 항상 영화 영상 찍을 때 자, 뭐 여기는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네요. 자, 여기는 여기는 일단 반지하예요. 반지하고 나는 역에서 무조건 가까워야 된다 하신 분들에게 보여줄 집이고요. 깔끔합니다. 반지하고 깔끔하고 500에 40입니다. 그래서 반지하가 이 정도 크기가 500에 40이면 제 영상에 있는 방들하고 비교하면 싸다는 느낌은 안들 거예요. 근데 여기는 신대방역에서 한 200m? 한 1, 2분이면 됩니다, 거리가. 워낙, 원체 거리가 가까워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보통 영상들 보면, 역에서 한 10분 정도? 7분, 10분, 요 정도 집들을 많이 찍잖아요? 일단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그 정도의 거리가 이제, 제 기준으로는, 적당해요. 제 기준으로는. 근데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나는 방이 좀 작거나 조금 더 비싸더라도 여기서 무조건 가까워야 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런 뭐 100m 안쪽, 200m 안쪽, 300m 안쪽, 도보 5분 안쪽에 있는 집들이 괜찮을 거고, 저는 한 10분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지니까 그걸 참고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일단 뭐 옵션은 다 있고, 건물 지은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딱 봐도. 그리고 여기 이제 침대는 뭐 빼달라고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오픈형이고, 옵션은 TV까지 옵션으로 했네요. 이렇게가 2m 40이고, 근데 여기를 좀 찍기가 좀 구조가 애매하다. 어디서부터 재야 될 그건 모르겠다. 일단 신발장도 크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 500에 40의 지상층이면 땡큐죠. 지상층은 최소 10만원 더 올라갑니다. 10만원. 그래서 내가 500에 40에 이런 지상층을 얻어야겠다 하면 10분 가도 힘들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넓이는 어떻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깔끔하면서 넓이까지는 아마 안될것 같아요. 깔끔하면서 넓이까지는. 치수를 재기가 조금 구조가 애매해요. 여기서 저 벽까지 찍기에는 당연히 또 길게 나올 거고, 여기서 이렇게가 3m 90이 나와요. 3m 90. 여기 이 공간 빼고, 또 여기 신발장 공간 빼고 해서, 방이 작진 않아요. 방에 침대 들어가고, 옷장, 책상, 여기 무슨 선반 이거 하나 들어가고도, 침대가 하나 또 들어가는 공간이니까, 방이 작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아마 신림역은, 그러니까 신대방역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신림역, 봉천역, 뭐 그쪽, 으로 갈수록 비싸지고, 구로디지털역, 이제 뭐 신도림역 그쪽으로 갈수록 비싸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역 2분, 3분 안쪽은 요 정도 신축급 반지하가 500에 한40 정도 됩니다. 방이 이제 더 많이 작다 하면 35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요 가격입니다.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